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아마 마블 코믹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속 캐릭터들의 강한 정도가 굉장히 버프를 받거나 심하게 너프를 받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오늘은 너프되어서 아쉬운 악당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첫 번째는 토르의 낚시꾼 로키입니다. 로키는 토르 1편에서 첫 등장을 시작으로 어벤져스 1편에서도 주요한 악당으로 등장했었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한 어벤져스 1편에서의 활동은 테서렉트를 이용해서 치타우리 종족을 지구로 들여오는 것, 그리고 치타우리 셉터를 이용해서 어벤져스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너프되었다고 한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호카이의 화살을 잡는 모습이나 신인 토르의 신체를 단검으로 꿰뚫는 모습, 그리고 10개 이상의 무술을 마스터한 미국 대장과 근접 전투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전략적으로나 감각적으로도 꽤 뛰어난 악당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누구라도 속을 법한 변형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낳기도 했는데 북유럽 신화의 장난꾸러기 신이라는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덕분에 실제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악당이기도 한데 원작에 비해 특히나 마법 능력이 약간씩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일단 영화에서 로키가 타노스에게 건너 받게된 치타우리 셉터는 단순한 물리적 전투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인의 가슴 부분에 가져다 대면 마음을 조종할 수가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원작에서의 로키는 셉터 없이도 그냥 타인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속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대단한 건 굳이 자기가 마음을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눈앞에 없고 은하 저 너머에 있어도 대상만 명확하다면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마법 조작은 토르나 오딘급의 신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영화에서는 인물로만 외형을 바꿨던 것에 반해 원작에서는 사물을 넘어서 감옥 같은 거대 구조로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법 능력의 너프 빼고는 의상도 무기도 익살스러운 모습도 대부분이 원작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로키는 꽤 괜찮게 반영된 악당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메인 악당이었던 울트론입니다. 울트론은 많은 분들께서 손에 꼽는 최악으로 너프된 악당인 것 같은데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위압적인 모습, 그리고 아이언맨의 초기 AI 비서였던 자비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AI라는 점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은 인간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단지 울트론은 로키, 배너, 하이드라, 토니 등을 거친 치타우리 셉터 속 외계 보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고도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는 인류의 멸망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렸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터넷까지 연결이 되어서 정신은 하나인데 신체는 수백, 수천 개인 로봇 전투 군단이 탄생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정보를 기반으로 암시장에 비브라늄 탈취를 하려고도 했었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를 설득하기도 했으며 헬런조 박사가 연구 중이던 인공세포 재생 기술에 비브라늄을 융합해서 불멸의 신체를 얻으려는 계획도 실행시켰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작정들이 실행되기도 전에 어벤져스에 의해 차단당하며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숫자만 우세한 로봇 군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벤져스 2편에서 최종 전투 때도 보면 전투 중에 어벤져스를 고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기껏해야 가장 평범한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 캡틴 아메리카 정도였고 울트론의 기본 신체 모델을 갖고 있는 로봇들은 거의 저글링 수준이었습니다. 영화의 가장 후반부에 울트론의 본체라고 여겨졌던 로봇도 이렇다 할 반항도 없이 어벤져스의 연합공격의 마지막에는 전투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합니다. 결국 울트론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계획을 실행한다는 게 어벤져스를 번거롭게만 했을 뿐 전투 자체는 별거 없어서 강한 애를 데려다가 그냥 어벤져스 2편에 소비하는 걸로 끝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작 속의 울트론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애초에 창조한 사람부터 달랐습니다. 영화에서는 토니와 배너가 함께 창조 과정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헹크핌이 정신부터 신체까지 만든 로봇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내도 때리는 헹크핌의 괴팍한 정신과 감정의 일부가 울트론의 주요한 정신이 되었다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엄청난 연산 능력이 더해져서 인류 멸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투를 치르면 치를수록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누적되어서 당장 눈앞의 전투에 패배하더라도 이후 신체가 새로 만들어지면 이전에 상대한 적들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더 골때리는 건 영화에서처럼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구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 수집이 가능한 건 물론 다른 외계 은하의 정보통신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벤져스와의 전투 이후 패배한 울트론이 팔랑스 세계의 로봇 신체를 갖고 다시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생산된 울트론은 결국 팔랑스로 울트론화 시킨 뒤에 다른 은하계와의 전쟁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2013년에 공개된 에이지 오브 울트론 코믹스에서는 울트론 군단만으로도 세계를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끌고 갔고 군단 전체가 비브라늄 신체를 갖고 있어서 결국 어벤져스는 울트론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를 바꾸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울트론의 능력 중 최악인 거는 바로 아무리 죽어도 울트론 바이러스의 티끝만 남아있으면 결국 돌아온다는 겁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울트론이 등장한 건 2015년에 발간된 울트론의 분노 이슈였는데 아마 또다시 재탕할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아포칼립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맨 프리퀄 3부작을 모두 재밌게 봐서 딱히 영화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포칼립스마저도 이렇게 소모적으로 써버리는 건 낭비다 라는 거였습니다. 영화에서의 모습은 매그니토를 비롯해서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뮤턴트들을 모아서 그들을 더 강하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였는데요. 단순히 이들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 본인 자체도 막강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텔레비전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언어와 정보를 습득하고 타인의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것도 가능해서 단번에 찰스의 능력을 활용해 핵무기를 모두 처리하는 모습, 그리고 순간이동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손짓이나 눈빛만으로도 인간의 신체를 부숴버리거나 속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도 순식간에 피해 회복도 가능합니다만 정신 속에서 싸우던 찰스, 그리고 진그레이의 연합공격과 갑작스럽게 배신한 매그니토, 스톰, 사이클롭스, 그리고 진그레이의 합동공격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러한 아포칼립스의 등장 및 죽음은 코믹스에서의 모습을 잘 반영하기도 했고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도 동시에 받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포칼립스의 초창기 등장 이유는 어벤져스에게 타노스가 있듯이 엑스맨에게도 타노스와 같이 강한 최종 복스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아포칼립스는 5천살 먹은 최초의 뮤턴트라는 타이틀부터 신체 조작, 에너지 생성, 흡수, 물리 공격에 대한 내성, 순간이동, 자가 치유, 염력 등 사기 능력이란 사기 능력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엑스맨 코믹스에 출연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매그니토와 1대1, 토르와 1대1로 싸워서 지는 등의 민망한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고로 초창기 엑스맨 스토리 속 아포칼립스보다는 훨씬 너프되었지만 최근 코믹스 스토리에 등장하는 아포칼립스보다는 더 잘 나온 놈이다로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칼렛 위치입니다. 네, 스칼렛 위치는 지금은 히어로지만 처음에는 잠시 동안 빌런이었죠. 비록 스칼렛 위치의 MCU에서의 탄생 배경은 원작과 다르지만 현재까지 영화에서 출연한 히어로들 중에 순수하게 강한 정도만 따지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주요한 전투 장면을 볼 수 있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나 시빌워에서는 아쉽게도 비중 자체가 너무 적었는데 그 짧은 전투신들 안에서도 MCU의 스칼렛 위치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정신 조작인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닥터 배너의 경우 아예 맛이 가서 도시 한 개, 그리고 헐크버스터를 걸레짝으로 만들고 나서야 정신이 드는 둥 마는 둥 할 정도로 강한 정신 조종 마법이었습니다. 물론 헐크의 경우만 심하게 마법이 강해진 것 같고 토르, 캡틴, 토니, 블랙 위도우 등은 일시적으로 전투 불가능이 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염력을 통해 주변의 사물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염력으로 가해지는 힘을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파고들거나 공격하고자 하는 물체를 오그라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공격이었던 건 퀵실버가 사망했을 당시 그걸 느끼고 폭주할 때였는데요. 특별한 제스처 없이 소리만 지르면서 무릎을 꿇었고 꿇는 것과 동시에 주변으로 붉은 염동력이 확산되면서 울트론 쫄따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시빌워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새로운 공격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워낙 많은 캐릭터들의 전투를 보여줘야 하니까 이해도 가고 무엇보다 비전과의 러브라인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했던 공격들은 총 두 개로 하나는 호크아이가 시선을 끌 때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들을 염력으로 끌어내린 거고 나머지 하나는 마인드스톤이 이마에 박혀있으며 신체가 재생세포와 비브라늄의 융합체로 이루어진 비전을 속박해서 건물 지하 이하로 담궈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데도 스칼렛 위치는 왜 너프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걸까요? 왜냐하면 코믹스는 더 강하니까요. 물론 코믹스에서도 평소에는 그냥 붉은 에너지 블라스트만 발사할 정도로 평범하게 싸웁니다만 폭주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한 번은 하우스 오브 M이라는 이슈에서 약간 반실성한 상태에서 스칼렛 위치가 입 밖으로 뮤턴트는 이제 그만이라고 하자 전 세계 대다수의 돌연변이들이 일반인이 되어버렸고, 또 한 번은 다크 피닉스가 되어서 프로페서 X조차도 죽인 사이클롭스에게 다가가 다크 피닉스를 몸 안에서 빼버렸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빠진 다크 피닉스는 바로 앞에 있던 호프라는 아이의 몸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호프가 이 힘으로 폭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자 호프의 손을 잡고 노멀 피닉스를 읊조렸는데 바로 피닉스가 호프의 몸 안에서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블 코믹스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사건을 통째로 최악에서 최고로 혹은 최고에서 최악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너프되었다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직 페이지 3도 끝나지 않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고 출연 영화도 이제 고작 두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모 남작입니다. 아마 제모 남작의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는 지모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는데 이 캐릭터는 애초에 외모와 설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름만 제모인 캐릭터입니다. 출신지는 소코비아고 어벤져스와 울트론의 전투 때문에 모든 가족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람이었는데요. 원래는 소코비아군의 특수부대 출신으로 특수부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벤져스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행동들이 하이드라의 잔당을 찾아서 1991년 12월 16일 버키의 임무보고서를 획득했고, 세계 정상들이 모인 곳에 폭탄 테러, 원래 버키를 신문하기도 했던 정신과 의사를 살해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버키 안에 윈터솔저를 다시 깨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런 명장면이 탄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는 히어로들의 대거 전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인 건 바로 1991년 12월 16일 보고서에 적혀있던 윈터솔저의 스타크 부부 암살 사건을 제모가 토니에게 말했다는 건데요. 진짜 힘만 안 썼다 뿐이지 제모의 설계 하나로 어벤져스라는 거대한 집단이 무너진 대단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믹스 속 헬무트 제모 캐릭터는 통칭 제모 남작으로 불리며 1980년대 어벤져스 및 캡틴의 개인 이슈에서 숙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다른 건 당연히 보라색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는 거고, 원래는 캡틴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착각해서 캡틴만을 목적으로 싸우곤 했는데 나중에 캡틴과 오해가 풀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전투력은 영화보다는 약간 더 센 호크아이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 아마 다른 것보다도 사고로 인해 뭉개진 얼굴을 늘 보라색 마스크로 가리고 다닌다는 제모의 트레이드마크가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많은 마블 팬들을 실망시킨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블의 영화화된 히어로들 중 너프가 되어서 아쉬운 캐릭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의 오른쪽 상단이나 제 채널에 가시면 얼마 전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떡밥을 정리해놓은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